문재양 일당의 국기문란을 국민의 힘으로 몰아내자. 문재양 일당의 의도적인 대한민국 경제 파괴는 갈수록 대한민국 애국 국민의 자포 자기와 자살을 강요합니다. 위장보수 사실은 빨갱이 YS의 무모한 반일정책은 대한민국과 일본과의 통화수합을 해체시켰습니다. 이런 무모한 오기에 의한 외교의 실패는 경제위기를 불러왔지 않습니까? 이런 만행은 필연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적 부유를 한방에 주워먹으려고 노려왔던 적그리스도 세력 프리메이슨 조지 소로스 등의 글로벌리스트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런 미친 좌파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대한민국은 IMF라는 절체절명의 외환위기를 맞았고 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백만이 실직하고 수만 명이 이혼하고 수천 명이 자살을 하게 된 아픈 역사를 뭘 좀 안다고 어깨에 힘 꽤나 주고 설치는 외놈 말로 하면 이른바 가우다시 좌파. 강남 좌파, 배부른 좌파, 김영삼 좌파는 경제력이 있어야 군사력을 유지하고 힘이 있어야 국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국제정치의 힘의 외교를 전혀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암담한 현실은 지금도 YS 민추협의 잔당들이 애국 보수 우파를 가장하여 자유한국당의 당권을 장악하고 애국 보수 우파를 대변한다고 사기를 치고 아스팔트 애국 보수 우파의 대변인이냥 설칩니다. 이래로 평소에 태극예병의 태극기 집회에는 콧배기도 안 보이던 자들이 3.1절, 현충일, 광복절 등의 애국예병의 통합과 단결을 도모하려는 중대 시점에만 엄청난 돈을 들여 초호화판 무대를 만들어 애국예병의 본진이냥 사기치는 이른바 교보합 무리들입니다. 이자들은 태극예병의 통합된 힘으로 종북주사파 문재양 일당을 공격하려는 것을 길을 막고 통합을 막습니다. 이 자들은 민주헌정질서의 파괴와 이난국의 시발점인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정해야 한다는 무리이며 사기 탄핵으로 정권 잡은 문재양 정권을 인정하자는 무리이며 5.18 광주 폭동에는 국회군이 전혀 안 왔으며 순수한 민주화 운동으로서 자신들이 5.18 특별법을 만들었다고 자랑까지 해대는 무리입니다. 이런 YS 민추협의 떨거지 김무대 김성태 홍어포의 악마들이 통치하는 자살 만국당이 21대 총선도 자신들이 주도할 것이라는 망상으로 꽤나 거칠고 강하게 나가는 상황입니다. 애국 보수 위병이여, 애국 시민이여. 이제 YS 민추협의 잔당을 자살만국당의 외놈 앞잡이들의 자식들 김무대, 김성태, 홍어포의 무리들을 우리 손으로 쳐냅시다. 현대의 외교사, 즉 이 시대의 국가 경영도 경제력과 군사력의 바탕이 있어야 그 위에 파워 외교가 가능하다는 이른바 국력 3.1체의 진실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통치하면 국민에게는 엄청난 불행이 온다는 사실을 온 국민에게 보여준 실증이 YS 일당의 IMF가 아닙니까? 그 시절 실직한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힘없는 서민과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북주사파 문재양 일당은 2018년 8월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진정한 광복은 남북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남북경제공동체를 이루면 30년간 170조 원을 벌 수 있다. 라고 사기를 쳤습니다.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은 3년간 18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양 일당의 공산주의식 정책으로 30년을 벌어야 할 돈을 삼성은 3년이면 마련할 능력이 있습니다. 통계청이 2018년 8월 17일 발표한 취업 동향은 신규 취업자 수가 박근혜 대통령 정부 시절 월 30만 명에서 문재양 일당의 종북주사파 시절인 현재에는 월 5천 명으로 60분의 1로 폭망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양 일당이 추경 등으로 쓴 일자리 예산은 문재인 취임 이래 75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골병든 대한민국의 경제는 그 원인이 외교정책과 안보정책 실패에서 온 부작용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있습니까? 지금 2018년 경제 추락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2018년 대한민국의 경제적 붕괴는 아직 본 궤도에 진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재인의 경제적 무능은 베네수엘라처럼 물가가 1000배 올라갈 때 그때는 숨길 수도 가릴 수도 없어서 온 국민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문재양 일당이 포퓰리즘식 종북주사파에게 나눠준 일자리 예산으로 국방사업에 무장을 했다면
중공 우란캐를 완전히 깨뜨리고 우리의 고토, 북간도, 서간도, 동간도를 지칭하는 만주를 수복하고고 남을 돈입니다. 종북 주사파 문재양 일당이 일자리 예산을 핑계로 날린 돈은 75조 원. 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살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무기를 상정해봤습니다. 1. 제럴드 포드급 세계 최신형 항공모함 5.35척 대당 약 14조 원. 2. F-22 전투기 159대 대당 약 4,700억. 3. F-35A 전투기 682대 대당 약 1,100억. 4.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70척 대당 약 1조 700억. 5. K2 전차 8,334대 대당 약 90억. 6. 4대 강 개발 사업 3에서 4번 사업비 22조. 7. 현대자동차 2.78배 시가총액 약 27조. 8. 네이버 간첩단 3배 시가총액 약 25조. 9. 금괴 약 1,762톤 1g당 42,576.27원. 현재 대한민국 금보유량 200톤에서 2,000톤으로 상승하여 현재 금보유량 세계 34위에서 6위로 격상. 10. 이 돈을 100만 명에게 나눠주면 1인당 7,500만 원씩 줄 수 있고 전 국민 모두에게 뿌려도 1인당 150만 원씩 나눠줄 수 있습니다. 문재양 일당은 대한민국의 재앙입니다. 온 국민이 목숨 걸고 힘을 모아 종북 주사파 문재양과 링카에다 일당을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몰아내야만 할 악마의 집단입니다. 태극전단 대인어김 울림.